2023년 1월 2일 대검찰청에서는 신년 다짐회를 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진실이 제 모습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성심성의껏 거들어주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은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나올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민생 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박탈해서 환수하고 과학수사 역량의 강화와 효율적인 수사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부패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성원들에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같이 전했습니다. 나, 내 부서, 내 검찰청에만 매몰돼서는 전체 검찰의 임무 완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력과 업무를 수시로 유연하게 조정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르게 일하고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에 이어 검찰총장은 대검 직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신년 다짐회의 말미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섬기자는 의미를 담아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검찰 스파뉴스였습니다.